자, 이창원 FA는 오늘 난항에 또 난항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시장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둘러싼 시장을 둘러싼 국제 정세나 경제 상황이나 어려운 일들이 계속 좀 겹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이창원 FA가 생각하는 이 난항의 난항, 어떤 난항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네,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크게 두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미국의 부채 협상이고요. 또 하나는 흑해 곡물 협정. 지금 이게 최근 3주 정도 동안 잊을 만하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또 해결이 될 만하면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오는 그러한 그러게요. 상황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협정 자체의 연장이 지금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협의가 계속해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연장 합의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터키의 국방장관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온 시점이고,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지금까지는 연장이 4개월 단위로 진행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우선은 60일. 그래서 시장에서 이것 또한 한 가지 리스크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흑해 곡물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남아있는 건 말 그대로 외부 효과, 매우 좋지 않은 현상을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도 그럴 것이 가스라든지 기타 곡물 넓게 보면은 국제 원자재 중에서도 하드 섹터에 속하는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소프트 섹터에 속하는 곡물과 기호식품 등 가격이 다시 한번 오를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결국 주는 충격은 실물 경제를 크게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네. 이에 따른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이것 또한 배제할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대략 1200개 정도 종목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슈가 약간 있는 이런 기업들만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 점 토대로 여러분들이 적어도 당분간은 이 흑해 곡물 협정 관련된 기업들,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기업들을 단기적인 관점으로 조금 더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난항의 난항을 겪고 있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곡물 협상과 관련된 이야기. 여기에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선별해보자. 여기에서 수익을 얻어보자. 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첫 번째는 GSE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이 가스 관련 기업입니다. 1년 전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2022년 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에 사료와 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오름세가 나왔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도 1년 전 기준으로 주가가 불과 한 달 정도 만에 두 배나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고 최근에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부각되다 보니 4월 중순부터 주가가 매우 탄력적으로 그리고 변동성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자체는 도시가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도시가스 공급 사업인데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각 지역마다 사업자가 어느 정도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참고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사천이나 또 김해와 같은 경남 지역에 터를 잡고 여기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업체가 시장에 진출하거나 즉 지역에 진출하는 경우는 매우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삼천리라고 하는 그런 몇몇 기업들이 시장 전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순응한다 할지라도 해당 지역에서 추가적인 사업을 영위했을 때도 거기에 따른 우선권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가스공사가 되겠죠. 사실상 원재료 가격이 크게 올라간다고 해서 뭐 GSE도 마찬가지고 관련된 다른 기업들이 판매 가격을 크게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 차원에서의 개입이 응당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기업이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제시하는 도매 가격 거기에 철저하게 순응하되 거기에서 약간의 차이를 두고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쉬운 게 원재료 가격의 상승을 판매 가격의 상승으로 기업 자체가 자체적으로 결정지을 수 없다는 것. 네. 지금과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즉 원재료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응당 많은 기업들은 판매 가격을 올려서 영업이익이 되든 단기순이익이 되든 개선시켜야 하는데
지금 GSE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2년 동안 매출액은 점진적으로 늘어난 움직임이 있다 하더라도 이 비용에 해당하는 원재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 영업이익이 지금 제자리입니다. 매출액이 2년 전에 비해서 대략 40%나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 다르게 표현하면 결국 원재료 가격이 앞으로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의 개선세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는 역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 종목은 단기적으로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 현재 시점에서 11%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4월 중순에 거래량이 지금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게 지금 쉽게 꺾이지가 않는 거죠. 오늘도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강하게 반등을 해주고 있다는 점 토대로 혹시나 해당 종목이 5,000원 정도 가격대 위로 올라가면 한 번 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GSE라고 하는 기업은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조금 더 접근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한 종목은 GS 글로벌입니다. 종합 무역 상사입니다. 철강, 석유, 화학 제품에 대한 무역과 유통 부분, 그리고 기타 신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대략 95%가 무역과 유통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이 조금 아쉽게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 정도 감소했고요. 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 정도 감소한 233억 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이는 이 흑해 곡물 협정에 따른 이슈 난항 그리고 새로운 자원 탐사에 대한 투자가 조금씩 이어질 경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 기대감으로 묻어나서 주가가 한 번 더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은 꽤나 괜찮습니다. 지금 시점 4월 중순부터 거래량이 이제 크게 늘어났고요. 대략 3,300원 정도에서 사실상 큰 이탈은 없습니다. 조금 전 GSE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변동성은 작지만 동사의 경우 3,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그래도 잘 지켜주면서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서 네. 3,5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만 한번 돌파하게 되면 그때는 더 큰 시세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앞으로 조금 더 나아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기 때문에 혹시나 단기적으로 소폭 눌린다 하더라도 그것만 바라보고 가지는 마시고 네. 단기적인 움직임과 혹은 중기와 장기적인 관점 그 모든 것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해당 종목은 조금 더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GS 글로벌과 그리고 GSE 두 가지 종목을 이청원 FA는 생각하고 계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 난항에 또 난항을 겪고 있는 흑해 곡물 협상과 관련된 키워드 저희가 이건희 부장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종목을 좀 떠올리셨나요? 뭐 일단 가장 대표 사료주라고 하는 한일 사료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료주, 일단 네. 뭐 지금 보면 여전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곡물 협정 자체가 미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느끼지 못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이집트라든지 뭐 터키 쪽에서 더 터키가 이제 중재를 하고 있는데 터키는 또 지금 또 대선 기간 중이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정치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이집트는 곡물 수입이 굉장히 이쪽에서 의존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같이 이제 이슬람 문화권 이쪽에서는 지금 터키가 대표가 돼서 러시아와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 중간에서 중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18일이 이제 만료인데 뭐 연장이 될 것처럼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어떻게 또 뭐 멘트가 바뀔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연장이 불발된다든지 뭐 아니면 뭐 지연된다든지 뭐 60일 연장이라든지 뭐든지 하여간 기존의 4개월 단위보다는 안 좋아지는 상황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높아지고 있고 러시아는 이제 이 곡물 수출 관련된 통로를 열어주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자꾸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아직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여러 가지 난항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노이즈가 나올 때마다 뭐 한 번씩 움직이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 주봉을 열어놨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발발 이후에 한 3월 달에 작년 3월이죠. 급등한 이후에 그 뒤로 계속 추세적인 하락이 나왔었고 지금 다시 한번 여기서 큰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왔는데 지금 안 빠지고 있죠. 6,000원대에서 계속 지금 흔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봉으로 보면 여전히 이거 이렇게 흔들고 있는 상황은 언제든지 뭐가 발생이 되면 또 한번 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최근 거래량 증가하는 모습들 이렇게 보시면 예전에 한번 올라갔다 떨어졌을 때와는 조금 다른 양상입니다. 그래서 약간 조밀하고 좀 많이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불안해하고 있다, 시장은. 그래서 그쪽으로 여전히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